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안녕하세요. 이번 주 당당하게 첫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테마술사. 여러분의 마술 도우미 저는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도 급등하는 테마를 알아보고요. 또 관련 종목을 분석하는 마술 같은 기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테마술 마스터 우리 테마술사님과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해 볼 텐데요. 자, 모두 오늘도 테마술의 세계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술이야. 예, 안녕하세요. 금일도 테마술사 차현우 전문가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시청자분님들의 파란 계좌를 제가 마법을 부려서 빨갛게 제가 또 이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들과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금일도 기법 자세히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리포터를 닮으신 차현울 테마술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분석하는 기법까지 잠시 후에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란톡방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에서 또 반갑게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마술을 부리신 거예요, 마술사님? 아, 제가 뭐 딱히 뭐 마술을 부린 건 없고요. 네. 이제 전일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SBB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급락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 반발 매수로 해서 이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BB 사태로 인한 부분, 제가 뭐를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뱅크런, 모바일 속도,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단기간에 36시간 만에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18억 달러의 손실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55조입니다. 18억 달러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조 3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채권, 장기물에 대한 이러한 투자 손실이 크진 않는데, 아무래도 일반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안함을 이제 키운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한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이뤄진 건데,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나서게 되게 되면서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금과 같은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해프닝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일단은 조금 더 하락은 나올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금리는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어야지, 다시 말해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항상 달리기를 계속 안 쉬고 할 수만은 없듯이 쉼도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에도 상승을 하게 되려면 건강한 조정 필요하다. 그래서 수급 확인하면서 현재 많이 지금 양호해지고 있는 그러한 해프닝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좀 비중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우리가 정말 좋은 종목을 만약에 잡았는데 손실이 크다라고 하게 된다면 손절보다는 약간 좀 홀딩 전략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좀 건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약간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당분간은 좀 홀딩하는 전략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차현우 테마술사와 또 테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테마 오늘 살펴볼까요? 자,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오늘의 테마 가덕도 맞습니다. 오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또 뉴스가 네네.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2월 24일에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국회를 통과를 했죠. 통과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사실 시장의 파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을 이제 많이 매매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해외 시장, 글로벌과 같이
동반되는 그런 주식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또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산 옆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이제 섬 쪽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공항에 대해서 비용이 제법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박법이 이제 발의가 되게 되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2035년이에요. 2035년에 다 이제 완공이나 이게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29년으로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5년 약 6개월 정도 당겨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일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많은 상승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가덕도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도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실 거로 생각을 하시나요? 비용이요? 네네. 일단은 공항 짓는 거니까 조단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단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상에 공항을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획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의 약 30m, 40m까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공항을 건설을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많이 소비가 돼서 약 13조의 비용이 소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육상과 해상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제 약 5년 6개월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바로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제가 이제 테마술사로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그다음에 테마술사 다시 말해서 순환매적인 테마로 해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영화 금속이라는 종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제가 이게 켰는데요. 일단은 영화금속, 일단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영화금속, 바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주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바로 영화금속, 그 다음 또 다른 종목, 또 떠올리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창원 진해구에 물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가덕도 이제 신공항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한 19%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기법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금일로서 해서 약 세 번째 이제 기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가장 뭘 보죠? 바로 연봉을 봅니다. 연봉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년에 어떻게 흘렀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왔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뉴스의 디테일한 것보다는 뉴스가 정말 이 종목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영화 금속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갑자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된 상태에서 현재 거래량은 1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약간 초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금일 약 1,400만 조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 기법,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는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 종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게 되면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약 160억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영화 금속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뭐 글로벌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저 역시 공략은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13주가 결코 적지만은 않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제가 영화금속 일단 대장주 격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화금속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안전자산 관련주로 해서 엘컴텍 말씀드렸고 IT생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엘컴텍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금속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에서 대장주 격이고 그다음에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눌림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션 기법의 P0에
P0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요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뭐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약 한 1,000원 부분에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제가 간략히 다시 한번 보면서 방금 제가 예,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미 2월 8일에 바로 또 거래량이 한 차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이렇게 일봉상으로 늘려보게 되게 되면 하락 추세가 굉장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서 금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추세 전환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는요. 약 1,000원 부근에 눌림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21%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금일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2일, 그다음에 그 이틀 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양음음이라고 하죠. 양음음, 양음양 패턴으로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간략히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해 볼 종목은 바로 부산 산업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한 15% 정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산 산업,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레미콘이나 그 밖에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해서 기초 공사에 사용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 시설에 이런 사용되는 건축 소재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물론 이제 본사가 부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고요. 이제 영화 금속에서 다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것도 연봉을 다시 봐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기법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린 게 2,400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년 거래량이 280만주밖에 안 됩니다. 280만주. 다시 말해서 주식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 기준에는 이제 포션 기법 어느 정도 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한 11만주 정도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 분석을 대장주로 보고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적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죠? 호가 공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분석, 그 다음에 지금 부산 산업,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해서 사실 이런 다른 테마군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인지는 해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영화 분석밖에 금속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고 공략을 하시는데 저라면 차라리 부산 산업보다는 영화 금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테마였습니다. 정부의 발표로 개항이 5년 이상이나 앞당겨진 사업이죠. 자, 오늘 부산산업 그리고 영화금속 봤는데 부산산업보다는 영화금속이 더 공략해봄직하다라는 테마술사님의 평가였고 1,000원의 눌림목 나타나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마법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테마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역시 화면으로 보죠. 나와 얍. 네, 다음 테마 로봇입니다.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오늘 시장이 살아나니까 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전일 투매가 참 막판에 많이 나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이제 지수들 저가를 많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투매 현상을 많이 보였는데 금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SV 미국의 미증시의 회복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좀 투매 나온 종목들 다시 많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으로 해서 제가 사실 이제 히든 종목으로도 이제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신성 델타 테크가 뭐 지금 다들 많이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 양음양 패턴 이런 부분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신성 델타 테크를 제가 로봇 관련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전에 다들 소식이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 모빈, 다시 말해서 현대차 그룹에서 자체 스타트업 기업인 모빈과 협업을 진행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신성 델타 테크 많은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PCB나 전력제어장치 인버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사업에 다시 말해서 좀 정체된 그런 느낌보다 새로운 사업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기업의 아무래도 적극적인 이러한 탈바꿈을 보이게 되면서 신사업으로 2차 전지와 이제 로봇이 이제 가장 지난해 이제 12월에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성 델타 테크 금일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장중에 무려 16%까지 급등을 나와줬다가 현재 약 6%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시가, 다시 말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은 이제 상승세인 건 알고 계실 거고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봉과 이제 월봉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연봉을 보게 되게 되면 벌써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73%의 거래량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큰 흐름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200에서 300만 주 정도 제가 이제 계산을 잠깐 아까 해보니까 200에서 300만 주 정도만 증가가 되어도 좋은 흐름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 기준의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 이제 좀 이따 이제 기법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P1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양음양 패턴으로 했을 때 양음무 왜냐 최근에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갭 상승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건데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 어떻죠? 다시 말해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성 델타 테크를 금일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푸른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차 그룹 관련주로 해서 아직은 시장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고가권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 다시 말해서 푸른 기술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성 델타 테크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이전보다는 줄어든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1년보다는 22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주가는 약 50% 이상 큰 흐름상 보였고, 이거를 일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추세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바로 에너지, 포션. 힘이 채워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당연히 재료는 현대차 그룹으로 해서 로봇 관련주로 해서 엮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직봉이라고 하죠. 제가 제 기준에 매직봉 3월 13일에 매직봉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저는 금일도 개인적으로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눌림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급등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이제 종목으로 보시고 만약에 신성 델타 테크도 눌림을 주게 되게 되면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 테크도 눌림목 확인하고 공략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댓글에 푸른 기술 어제 주셨던 히든 종목이거든요. 이 푸른 기술 지금 소량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는 시청자님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히든 종목 또 로봇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저희 잠시 후에 테마술사님의 본격적인 기법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나는 아직도 테마 공략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초보 테마리니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차현우 테마술사님께서 여러 가지 기법 강의를 전해주실 건데요. 지난 첫 방송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 우리가 마법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션 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술사님. 예, 맞습니다. 자,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주실 거죠? 일단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포션 기법이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테마술사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아, 이 테마술사는 뭐다? 아, 연봉만 보는 사람이구나. 예, 전문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누기 24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12개월에 곱하기 2를 해서 나누기 24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일봉상 그 부값이가 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 시청자님들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습관으로 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일매일 이제 포션 기법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 단 어떤 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런 기법을 이제 공부해 보시고 적용을 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종목을 실질적으로 이제 추천한 종목들, 그 다음에 제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종목들을 같이 선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일도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사실 요거를요, 3일, 뭐 4일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 요게 이제 생각보다 종목들을 선별, 과거에 너무 이렇게 초반부터 과거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찾아뵙기에는 굉장히 조금 현실성이 없다라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제가 일단 지금은 최근에 있었던 종목으로 해서 약간 좀 응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딱 귀에 딱 박히도록 그다음에 테마술사 하면 연봉 딱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또 계속 반복 학습 제가 해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간단한 내용들 좀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또 요거를 폈어요. 전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가장 뭐다? 주가가 상승을 나오려면 무조건 전일보다 아니면 전봉보다는 무조건 늘어나는 봉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영화금속이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게 보였죠? 전년도보다 거래량이 약 70% 아니면 50%, 80%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아, 올해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재료는 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힘을 가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포인트, 무조건 거래량, 포션, 힘, 이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당연히 연봉이기 때문에 연봉, 우리가 지금 단타를 하고 해서 뭐 10%, 20%를 예상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연봉을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학습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적응이 되게 되면 연봉 하나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 300%, 500%입니다. 그래서 이 장 초반, 지금 3월이에요. 3월인데 이러한 이제 숨어 있는 종목들 장 초반부터 잡고 있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뭐 비중을 100%는 다 당연히 이제 실을 수는 없겠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으로 해서 100%, 200%, 300% 수익도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년 전봉보다는 100%가 늘어나는 이러한 거래량을 유출을 해서 진입을 한다. 이게 바로 포인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이 아니고 이제 예시인 거죠. 그래서 이 예시들. 제가 계산기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봉에서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바로 아까 뭐 부산 산업도 280주죠. 280만 주인데 여기 보시면 2,400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그리고 12개월 1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보통 200주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아, 그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가장 이제 주식이 어려운 게 뭐죠? 언제 상승이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타이밍상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이제 만약에 아까도 제가 뭐 영화금속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50%, 70%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여문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한다. 주가가 횡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 먼저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가끔씩 급등하기 전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좀 더 풀어드리는 거긴 한데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걸로 예를 들면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어간다. 만들어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평당가도 낮춰가는 이러한 원리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도대체 거래량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0에서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100. 이 100이 한 달이 아니죠. 단 하루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탁 튀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급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러한 거래량이 지금 제가 이 눈치 빠르신 분들 그다음에 주식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이러한 원리로 진행이 되는구나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지션 기법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시간 그다음에 주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뭐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뭐 종합 주식이 종합 예술이라는 거를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기 24에서 하루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본격적인 힘이 채워지면서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매직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당연히 이제 증가가 됐는데,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일진전기가 있었어요. 일진전기, 그 다음에 일진, 그룹 홀딩스 많은 급등세를 보였고, 바로 실리콘 응급제로 해서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언급도 드렸었는데,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바로 매직봉이 출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에 나오게 되게 되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P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진 전기는 바로 발 빠르게 이제 이러한 루머, 다시 말해서 소식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맞지만 이제 풍문으로 해서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런 내용에서 이제 급락은 나왔지만 금일 장초강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수익을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일진전기를 예를 들어 드린 이유 뭐죠? 바로 거래량에서 매직봉이 출현을 하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진입을 하시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매매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게 이제 조건, 이제 검색식이죠. 네, 검색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직장인 분들 도대체 이게 나누기 24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선별하기가 어렵다. 그럼 제가 이제 조건 검색식을 지금 이제 생성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유입하시는 노란톡방 유입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완성되는 대로 제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차트에 표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 매직봉 표시가 되고 나서 진입 재료도 확인하시고 얼마큼 시장에 주목을 받는지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실 거는요. 제가 이제 전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선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일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P0. 아까 말씀드린 이제 P0로 해서 눌림이 될 수도 있고요. 5일선 위에서는 이제 P0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1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3. P3은 이제 21선에도 있는데 간혹 요즘에는 일부러 21선을 이탈하는 이제 그러한 종목들. 근데 22선을 이탈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이제 쌍바닥 패턴을 이제 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으로 보이게 되면서 뭐 짝꿍댕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22선을 일부러 깨면서 손절 물량을 받아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평선만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석 툴도 같이 접목을 해서 호가창과 같이 저기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 베이스는 바로 이평선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가장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데요. 아까 신성 델타 테크도 그렇고 이제 약간 좀 번외긴 한데 금일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종목도요. 여기서 사실 좀 더 여기서 도지의 모형 아니면 혹은 상승을 나왔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이러한 형태도 좋은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히든 종목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점은 이렇게 잡아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종목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피코그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이었을 거예요. 2월 28일이 제가 이제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지금 두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피코그램은 뭐가 있죠? 바로 원자력, 원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폴란드 원전의 이슈가 얼마 전에 됐었죠. 그래서 28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폴란드 관련 원전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피코그램 말고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고 관심권이라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코그램을 제가 종가에 부근해서 이제 좀 장이 마감할 때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 거래량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죠? 바로 5억 6,400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매집봉, 첫 매집봉이 출현을 하게 된 다음에 도지의 상황을 만들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된 날은요, 바로 이제 이날입니다. 이날이고서 2월 28일은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네요. 이제 3월 달에 바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슈팅성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2,352만 주의 거래량이 이제 필요가 하다라는 거고, 2월 13일에 이와 같은 거래량이 이미 충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는 이제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을 빨리 선별을 해서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평선에 대한 제가 이제 뭐 P1, P0, P1, P2, P3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P1까지는 이제 아니고 5일선을 다시 한번 제가 응용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터치를 했을 때, 터치를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직봉이 이렇게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P1, P2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어땠다?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근데 재료는 만들어져 있고 거래량은 급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이탈을 한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했을 때 돌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도 세력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진입을 하셔도 좋은 그런 구간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있죠? 바로 5일선을 재탈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윗꼬리로 건드렸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진입을 하셨다. 그래서 좀 응용편이라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응용편을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가 계속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피코그램 이렇게 접근을 했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다. 이때 이것만 해도 20%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아까 그 쌍바닥 패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P3가 됐을 때 일부러 요즘에는 21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지지로 확인을 하고
짝꿍댕이라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 패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우리 피코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한번 봐볼게요. 바로 이제 KEC입니다. KEC가 제가 이제 2월 28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KEC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기가팩토리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로 해서 이제 수혜로 해서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E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미 멕시코는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와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 점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제가 이제 테마 술사니까 테마로 해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는 어떻죠?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KEC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바로 이제 기법으로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2년도에는 바로 9억 7,070만 주 정도가 22년의 거래량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상 보셔야 될 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상상이 된다. 그 연봉만 딱 보게 되면 20년도에 도대체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찾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주 눈에 익히시다 보면은 50%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 100%, 200%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반복 학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요 22년도에 거래량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바로 일봉으로 가서 얼만큼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누기 24를 제가 이제 해 보니까 약 한 4천만 주 정도 4천만 주고요. 뭐 이제 약간 응용편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 3,900만 주라고 칠게요. 3,900만 주 정도는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뭐 기법이라는 게 100% 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900만 주, 3,800만 주 이 정도 되게 되면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부과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재료를 봐야 되겠죠. 예, 재료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월 9일 날 이미 대략적으로 7,900만 주.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늘어날 것 같아도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한 달 거래 필요한 거래량을 2일, 3일, 4일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넉 달치의 거래량을 채우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 그래서 개미들을 털고 급등을 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통신 발달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빠르다. 요즘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또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900만 주가 여기에 충분히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진입을 이제 관심을 이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지금 바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눈여겨 보셨다가 진입을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2월 28일 날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었죠. 이때 눌림 때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종가 부근 때 이제 진입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때 이제 KEC에 대해서 테슬라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투자 유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극비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미국으로 갔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로 시가 갭을 뛰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연봉을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간혹 이제 주식 공부 하시거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목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주가는 상승이 지금 돈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어 있고 급감을 했고 기가 팩토리에 대한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손실을 해서 주가는 끝난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게 되면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이변이 있지는 않는 한 뭐가 있다? 횡보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12월 달에 나무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애플페이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차후에
바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것도 다음에 차후에 한번 예시로 해서 이것도 이런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KEC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분들 어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유를 했고 뭐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되시면 예,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 또 종목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예, 기법 강의 예, 여기까지 제가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술사님의 대표적인 이 매직 기법, 포션 기법으로 수익을 냈었던 피코그램이라든지 KEC까지 사례로 들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피코그램도 20% 수익을 냈다고 하시고 또 KEC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테마술사 차현우 마술사님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어요. 자, 샵 3772번 문자로도 보내주고 있으신데요. 간혹 테마 마술사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테마술사 마가 한 번만 들어갑니다.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발송해드리니까 클릭하고 입장해보시기 바라고 비밀번호 1123 하나하나 23 이렇게 적고 무료 입장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로봇 테마 관련한 히든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조금 뒤에 히든 종목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테마술 분석하는 법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한 종목을 소개받아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뭐 2차전지, AI 그리고 로봇 해저터널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로봇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마술사님? 제가 이제 푸른 기술을 얼마 전에 찾아뵙고도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간략히 당시에도 언급한 이제 종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눌림을 제가 좀 공략을 할 종목이 있다. 그래서 푸른 기술은 약간의 테마 성격이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요. 사실 이제 실적과 그다음에 아무래도 같이 우리나라 1위 업체 제가 이제 감속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에는 뭐가 있죠? 2차 전지의 양극재. 2차 전지 하면 양극재. 로봇 하면 뭐가 있어요? 바로 감속기가 있습니다. 감속기가 바로 로봇의 약 20에서 40% 이상의 40% 정도의 원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부가가치의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실적과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언급을 드렸고 눌림이 오게 되면 제가 찾아뵌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눌림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요일 오전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반에 할 때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눌림을 주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안 하고 가지고 왔는데 야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SPG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려야 네. 되겠죠. SPG. 아 SPG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속기 우리나라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감속기, 다시 말해서 일반용 감속기와 그다음에 정밀 이제 감속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감속기가 이제 그 힘을 주는 이러한 회전하는 모터에다가 힘을 가게 될 때 이제 조절을 해주는 그런 힘 전달을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감속기가 담당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속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밀 감속기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삼성, LG, 현대 이 대기업에서 다음 미래 먹거리로 해서 로봇에 대해 집중 육성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감속기 관련주가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우리나라 감속기 시장의 약 55%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 그룹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업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감속기가요 일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아까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감속기가 OLED나 이제 물류 장비 쪽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운반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감속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산업에 확대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이러한 고부가 같이 다시 말해서 회사의 실적으로 다음 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 산업용 로봇들 다 뭐가 들어가죠? 감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SPG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수요가 그다음에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봇 산업 확대에 따라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간 테마 성격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차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완성차 이제 업체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현대차 그룹에서도 다섯 개, 이제 뭐 AI나 로봇, 스마트카, 전동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육성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로봇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을 이게 하게 되면서 어디가 꽉 잡고 있었다고요? 바로 일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또한 일본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품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킨 게 바로 SPG였고요. 실질적으로 울산 공장, 그 다음에 창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신설 라인까지 SPG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 우리나라의 감속기 기업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아, 인수가 아니라 지분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당을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불어넣어 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죠? 바로 SPG 다른 이제 종목 감속기 종목들 기업들도 있지만 이러한 현대차와 밀접한 이미 이력 관계 이력이 있기 때문에 SPG가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제가 이제 푸른 기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바로 3월 13일이었습니다. 3월 13일에 이러한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최근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시장이 안 좋아서 저는 금일도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포션 기법은 이미 포션 기법에서는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P1, P2. 근데 현재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P1, P2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뭐가 있죠? 양봉입니다. 왜? 종가보다는 떴으니까 양봉입니다. 그러면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더 하락세를 원했던 거고, 그때 눌림으로 접근을 하고, 아, 이제 접근을 하면 되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분명히 이제 9시 반까지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보고서나 이런 쪽에는 목표가가 2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목표가를 28,000원으로 말씀을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28,000원에 넘었는데요. 예, 요거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테마 관련주 SPG 히든 종목으로 살펴봤고, 좀 마법을 늦게 부리셨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부리셔가지고 장중에 목표가를 도달을 해버렸습니다만, 다음번에 또 수익률 리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공략할 구간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현우 테마술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마술사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테마술사 시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다채로운 마법과 함께 돌아올게요. 오늘 테마술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